제가 최근에 올린 뚱뚱한 여자에 대한 영상 두 편부터 봐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관련 논문을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뚱뚱한 여자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해낸 가설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슷한 가설을 담은 논문이 이미 발표되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논문이 없다면 그런 가설을 생각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진화심리학을 어느 정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가설입니다. 다만, 고도비만인 여자에 대해 다룬 그런 가설을 진화심리학자가 발표하는 순간부터 대학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대가리에서 맴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존나 올바른 것들을 존나 추구하는 족같은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족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존나 열받네, 씨발. 그래도 유튜브 여왕 폐하께서 저에게 이 영상 때문에 경고를 하사해 주신다면 곧바로 깨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꼴값 떠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여자의 체지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남자가 상당히 정교한 심리기제를 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진화했던 환경에 최적인 체지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보다 체지 방향이 많을수록 여자의 번식 능력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체지 방향이 많을수록 온갖 건강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움직임이 더 둔해지며 같은 움직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현대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굶주림의 위협이 상당했을 원시 사회에서는 무시하기 힘든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최저값보다 체지방향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체지방향이 적을수록 기근의 시기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체지방향이 극단적으로 적으면 아예 임신이 되지 않는데, 여자와 짝짓기를 하려는 남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대량 난감입니다. 체지방향의 최저값에서 멀어질수록 여자가 더 열등해진다는 가설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지방향 최저값에서 멀어질수록 남자가 그 여자를 덜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른 여자와 아주 뚱뚱한 여자를 남자가 싫어하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원시 사회에 아주 뚱뚱한 여자가 사실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심리학 가설로 아주 뚱뚱한 여자를 남자가 아주 싫어하는 현상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